안녕하세요. 저는 한정 KPS 종합기술원 로봇 자동화 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양아 선임 연구원입니다. 저의 업무는 로봇의 3D 설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차 측에 있는 증기 발생기의 검사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 1차 측 같은 경우 고방사능 구역이기도 하고 사람이 볼 수 없는 협소 공간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로봇이 꼭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연구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저의 일상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로봇 전문 개발팀 김향아입니다. 네, 저는 이제 회사를 출근했고요. 지금 회사에 벚꽃이 예쁘게 피어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곳은 저희 회사 본사이고 이곳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종합기술원입니다. 종합기술원은 발전소에 전문적인 정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입니다. 저는 이제 사무실에 도착을 했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팀장님이십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오늘 브이로그 찍게 됐는데요. 저희 그 로봇 자동화 개발 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데. 네. 네. 우리 로봇 자동화 개발 팀은 발전 설비를 검사하고 정비하는 로봇을 만드는 팀인데요. 로봇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 환경. 예를 들면은 고방사선 지역이라든가 고소 지역,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협소 공간에 검사를 할 때 필요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 같은 경우는 방사선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로봇을 설치하고 원격으로 검사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브이로그 잘 찍고요. 우리 팀 확실히 홍보될 수 있도록 파이팅 합시다. 네, 파이팅! 네, 이곳은 제 자리입니다. 늘 좋은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 이렇게 좋은 문구들을 써놓았습니다. 저는 출근하자마자 이렇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있고요. 일단 저 오늘 할 업무는 3D로 홍보 영상을 수정해야 되는데 설계 작업이 끝나면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과제가 끝나갈 무렵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런 걸 이제 보고서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는 이제 2023년에 이걸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집행 전망을 작성해야 되고요. 부품을 이제 제작해 주시는 업체에서 미팅을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조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로봇 자동화 개발팀 김향아입니다. 아,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지금 실험 중에서 장비 테스트를 하고 나서 연락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에서 그 장비 요청이 와가지고 지금 실험동으로 가서 장비 테스트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험동을 들어가려면 안전모가 필수이기 때문에 안전모를 착용하고 실험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어떤 게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전모를 잘 착용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저희 로봇들이 있는 실험동입니다. 어서 오세요. 아, 네, 부장님. 사업소에서 지금 장비를 좀 요청을 한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네. 네. 지금 원자로 헤드 검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전 세팅한 화면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이걸로 로봇 세팅을 맨 처음에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실질적인 구동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생성하고 여기서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다 보고 볼 수 있어요. 고방사능 구역에서 지금
로봇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대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로봇입니다. 방금 전 로봇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 로봇을 지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류용서 부장님 지금 제어계의 왕이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분리 모선에 지금 로봇이 지금 저기 있고요. 원형을 이렇게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아래로 공압이 작용해가지고 위아래로 힘을 주어서 이렇게 원을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안에 상분리 모선에 이물질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저희 종합기술원은 발전소와 사업소가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이제 연구개발비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집행 전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산책을 하러 나왔습니다. 오후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제작하고 있는 로봇인데요. 증기발생기 내부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튜브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튜브가 있어서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튜브 사이사이가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든 로봇을 통해서 이 사이를 이렇게 검사할 수 있도록 지금 로봇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검사 장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검사 장비의 앞부분을 보면 이런 식으로 튜브 사이를 이렇게 카메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만든 영상이 잘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왔습니다. 아까 제가 작업했었던 영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고방사선 구역 고하중 작업 로봇의 모형입니다. 이렇게 IoT 헬멧 장비도 있고요. VR로 정비를 시연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수차 발전기 모양도 볼 수 있고요. 이 부분 기억나시나요? 아까 제가 오전에 그 현장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장비 테스트를 했었던 건데요. 정확한 명칭은 아이리스라 불리고요. 상분리 모선의 원격 검사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뿌듯해서 이 맛에 이제 우리 회사에서 연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부품 제작해주시는 업체에서 오셔가지고 지금 다시 실험동에 왔고요. 지금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어떤...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힘줘도 한계가 있네요. 네, 한계가 있어서 앞에가 조금 여기를 좀 더 길게 해주셔서 연구 과제의 최종 보고서를 지금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과제가 끝나고 나서는 과제를 하면서 어떤 비용들을 사용했는지 또 그 연구 과제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그 연구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벌써 퇴근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저와 함께한 브이로그 재미있게 감상하셨나요? 저희 한정 KPS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 안녕!